오늘은 영동대로 그 지하화 계획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안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교통의 허브라고 해서 서울도 굉장히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곳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동 인근에서 그 영동대로의 그 교통들이 모든 교통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교통 허브의 가치야말로 서울의 가치를 대변해 줄수 있는 장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6 아시안 게임 또88 서울 올림픽 같은 경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올림픽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지는 계기도 됐고요. 우리나라가 또 성장하는 기폭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한 그 서울 올림픽을 했던 잠실 운동장과 삼성동 코엑스를 연결해서 지금 약 60만 평, 우리가 보통 말하면 60만 평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한다는 소식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에 전시 컨벤션 마이스 공간으로 이제 만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2008년부터 시작한 이 계획은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다 이제 계획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앞으로 5년 후면 이 일대가 급변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부지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실제 현대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통 환경 평가는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가 아직 통과를 못한 상태로 올해 시공을 할수 있을는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더불어 이 공간이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큰그 국제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16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 계획이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하고 그 잠실 야구장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에 보면 삼성역과 영동대로 일대를 도로 지하와 그리고 한강과 탄천 수변의 공원 조성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도시에 가보면 그렇게 우리나라 한강처럼 큰 강을 끼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드문데요. 그 강변의 개발과 또 이것을 잘 어울려서 지금 현재 있는 종합운동장 그리고 또 영동대로를 교통허브로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아주 중심 센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지금 외국의 투자자들께서 우리 한국의 어느 곳을 투자하면 좋을지 지금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아무래도 강남 지역이나 잠실의 롯데타워나 이런 지역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A노선과 여기 보시다시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엑스, 그 다음에 KTX 동북부,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연장선, 그리고 GTX C노선, 지금 검토 중이지만, 그리고 삼성 동탄은 이제 GTX A노선에 해당이 되고요. 위례 신사선까지 해서 여기에 모아지는 삼성역 위치에서 모두 모아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높이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지하를 커다란 도시화하고 지금 롯데타워 인근에도 버스 환승을 지하에서 지금 마련해 놓았지만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아주 좋게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 동탄 급행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 현황입니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적격성 검토 중이라서 지금 위례에 사시는 분들이 이 소식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고요. 그리고 남부광역 급행 철도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들은
킨텍스 삼성과 삼성 동탄, 이 킨텍스에서 삼성까지는 GTX A 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전철이 새로 생기다거나 고속철도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꼭 가서 반드시 타보는데요. SRT라든가 KT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도시의 생활을 더 빠르고 그리고 쾌적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역이 킨텍스하고 동탄역까지 A 노선이 연결된다 한다면 삼성역이 더 강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지하 공간 복합 총괄 그 층별 배치도고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는 지금 승용차 82대, 그 다음에 버스가 한 114대 정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공간까지도 다 만들 수 있는 지금 보시는 공간들이 지금 GBC와 또 코엑스 인근에서 광장, 지상에는 광장만 해서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광장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적은데 그 부족한 역할을 이쪽에서 지상에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아도 우리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어마어마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삼성역 그리고 1층에는 통합 대합실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2층, 3층까지 지하 통합 대합실로 구성이 되고 지하 4층은 KTX와 GTX의 A 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동탄역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SRT 동탄역에 가보면 거기도 다 지하화돼서 위쪽으로는 다 이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합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지상과 지하를 잘 조화롭게 구조를 짜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지하 5층은 위례 신사선 대합실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 6층은 승강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부터 지하 6층까지 아주 규모 있는 그 지하 도시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인원이 지금 한 54만 명에 달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집중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역 인근에 있는 뭐 홍실 아파트라든가 또 뭐 그 청담 삼익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힐스테이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또 대표적인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삼성역 영동대로 개발이 가장 큰 호재로 가격을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대로 복합 개발은 여러 가지 구성면에 서서 가용성, 안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을 함으로써 가장 또 중요한 게 고용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또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지상과 그 다음에 중간에 지나갈 수 있는 버스 노선 그리고 GTX 노선 통합 대합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속철도나 지하철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잠실 운동장과 더불어 복합교류 단지로서 문화 또는 경제 모든 것이 집결되는 지역으로 삼성역이 발전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